자, 원래 문제는 요거죠. 여기에서 지금 바로 안 돼가지고 바로 열린 방정식을 못 풀어서 열린 미분 방정식을 못 풀어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줬어요.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이제 사용된 게 뭐냐면 요거,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놈, 한 번 미분한 놈은 그죠? 이거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죠? x 저게 t인가? 뭐 x 뭐 t라고 합시다. x t에 대해서 라플라스 한 놈을 라지 x t라고 이렇게 뭐 xs 이렇게 쓰기로 했죠?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대문자로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거예요. 이게 뭐 다른 문자 뭐 abc로 놔도 상관은 없어요. as라고 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대문자로 표기하기로 해요. 그래서 요거, 그래서 요거 한번 미분한 놈은 요거에 요거, 그 다음에 요거, 그 다음에 요거 y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거고,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.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바꾸는 거죠. 요거를. 그래서 첫 번째 거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순서 바꿨죠? 요게 뭐냐면 x 프라임, 그죠? 라플라스 시킨 거. 그 다음에 요게 x를 라플라스 시킨 거. 잘 들으세요. 그 다음에 뒤에 2분의 y 프라임 요거 요거요. 2분의 1에 요게 y 프라임에 라플라스 시킨 거. 그리고 요거 1을 라플라스 시킨 거. 1을 라플라스 시킨 거. S분의 1. 기억나요? 네. 지금 여기 오면 여러분들 과부하일 건데 그래도 좀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도움이 돼. 그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. 밑에 것도 똑같이 요거. 네. 그 다음에 아 이거 두 배 해가지고 간 거구나. 이거 두 배 한 거. 이거 두 배 한 거는 X 프라임 플러스 UI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바꾼 거 x 프라임에 대해서 그러면 이 y 프라임에 대해서 요거 이 y 프라임에 라플라스 한거 그다음에 예 이 y에 라플라스 한거 그렇죠? 요거는 x 프라임에 라플라스 한거 그리고 얘는 0에 라플라스 한 거는 0이죠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히 표기한 게 요 밑일 거예요. 요거를 이제 간단히 심플파이 한 거고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. 지금 여기서 한 게 지금 그때요? 네. 요쪽으로 좀 돌려요.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면 x는 구하기 위해서 y를 없앴네. 그죠? y 없애기 위해서 뭘 했냐면 y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하냐면 요거 이제 y 없애려면 맞춰줘야 되죠. 위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s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고 밑에다가 s분의 s를 곱해주면 되죠. s 곱하면 되죠. 그리고 숫자도 맞춰야 되니까 2니까 여기 2고 4 곱해줘야 되네. 4s 플러스 1 곱하고 여기에 이렇게 곱하면 되나. 2에 여기에 4s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고 밑에는 s를 곱해주면 되죠. 그러면 이게 없어지죠. 그래서 빼면 되죠. 아 밑에다가 이렇게 곱했구나. 어 숫자 안 맞지 않아요? 이거 지금 숫자 안 맞지 않아? 맞나? 4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 없이 되나 이게? 없어지나? 여기 2가 있어서 그죠? 여기에 4가 곱해져야 돼요?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죠? 아니에요? y 없애려면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지금 y 없애려면 이거 요거 같게 해야 되잖아요. 같게 하려면 요게 4 곱했어요. 4 곱했어요? 네. 아 여기에 4가 없어서. 네. 아 그거 제가. 아 예. 네. 그거
요거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해서 빼면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간과제는 다 어디 갔어? 요 다음 어디 갔어요? 요 다음 오늘 맞춰야 되는데 아 요 다음 여기 있구나 여기서 2분의 1을 곱해주고 아 이거 지금 x를 없앴구나 y를 없앤 게 아니고 아 쏘리 이 옆에 걸 보다 보니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다시 갈게요 이게 지금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에다가 s 플러스 1 곱해줘야 되고 여기 s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 곱해줬어요 예, 왜냐면 여기에다가 s분의 s 플러스 1 곱하면 s 없어지고 s 플러스 1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거 같으니까 이거 빼주면 되죠 예,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여기에는 뭐냐면 2분의 1 s 2분의 1 s에 ys 위에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요거 s 곱하기 요거 되니까 s 플러스 요거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해서 요거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될 거고 분모 s 될 거고 ys 되죠 그래서 빼기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빼기 0이니까 요거 s분의 1 빼기 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ys 는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ys 하고 이거 통분하면 2s분의 s 그죠? 2분 s 통분하면 2s분의 s 될 거고 그죠?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마이너스 2의 2s 플러스 2의 s 플러스 1 요거 이제 전개해서 계산하면 아, 마이너스 4s 제곱 왜 3이지? 아, s 제곱이고 그래서 s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s 제곱과 s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s 제곱 되고 그 다음에 2s 2s 4s에 마이너스 4이 8 마이너스 8s 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요렇게 나오고 그리고 s분의 그러면 이제 얘 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가 이쪽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3s 제곱 마이너스 8s 마이너스 4분의 2s 그래서 요거 약분되면 이렇게 나오겠죠. 여기서 이제 이쪽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s 말고 이제 ys 없애야 되죠. ys 없애기 위해서 뭐 곱해주냐면 어디 있어? 뭐 곱해줬다는 거. ss가 s분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 그렇죠. 이거 계산해서 나온 거죠.